스마트팜, 고부가가치 작물 등을 시작으로 농업은 수년 전부터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사회를 지켜줄 미래 유망기술의 하나로서 최첨단 산업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생명공학을 만난 농업은 생물이 가진 근원의 힘을 찾아가는 신비로운 탐험이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최첨단 산업의 핵심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은 먹는 농업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신소재 농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만난 농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미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누에를 길러 비단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약 3000년 전. 우리나라의 양잠 산업은 60, 70년대 산업화 정책, 양잠 진흥 정책과 함께 더욱더 발전했고 한때 세계 누에고치 생산량의 10%, 한국 수출 시장의 35% 이상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 화학 섬유의 보급과 함께 양잠 산업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고급 화학 섬유가 유통이 되고 중국의 잠옷 증산 정책, 일본의 누에꼬치 수입 규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점차 사양 산업화 되었죠. 1970년대만 해도 전국의 양잠 농가가 48만 농가에 육박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위축이 돼가서 5D 농가까지 포함해서 6천여 농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내 양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누에고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개발된 것들 중에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홍잠입니다. 홍잠이란 유익한 실크 단백질이 가득한 숙잠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것입니다. 누에가 완전히 자라서 누에고치를 짓기 직전에 누에를 숙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숙잠의 몸속에는 견사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의 실샘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최고급 건강기능식품 원료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그래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건조를 하면은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숙잠을 먹을 수 있는 기술은 없었는데 이것을 살아있는 숙잠을 수증기로 그냥 쪄가지고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홍잠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글리신, 알라닌, 세린 등 18가지 아미노산 함량이 다른 누에보다 월등히 높은 숙잠. 100도씨 수증기로 2시간을 쪄서 동결건조시키면 단단한 실샘까지 섭취할 수 있는 홍잠이 됩니다. 홍잠은 기대 이상의 건강 효능도 확인됐습니다. 부산 동의대학교 연구진은 홍잠이 피부 미백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검게 타는 흑화를 홍잠이 억제해주는 것이죠. 실험 방식은 간단합니다. 실험용 쥐를 자외선에 노출시킨 후 한쪽 시험군에만 홍잠을 투여한 결과 홍잠을 함께 섭취한 시험군은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덜 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4주에서 5주 정도 이제 투여를 하는데요. 매일 일정 용량으로 투여를 하면 5주 정도 경과 후에 UV만 쬐어준 군 대비해서 약 41% 피부가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멜라닌 생성이 저해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멜라닌 생성이 됨으로써 이제 피부가 검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뭐 기미 주근깨라든가 검버섯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표면에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반면 홍잠은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잠의 피부 미백 효과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선진국에서는 먹는 화장품이 전체 이제 영양식품 시장의 한 2%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걸로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국내 이제 먹는 화장품 시장도 2011년에 한 500억대 규모였다면 6년 후인 2017년에는 5천억대 이상, 10배 이상 이제 성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홍삼을 이제 피부 미백 관련된 그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에 양잠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홍삼이 가진 강 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알코올을 투여한 실험 동물과 실험 동물에 홍삼을 투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홍삼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4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숙취의 주된 원인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숙취해소 시장은 약 2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홍삼을 이용한 숙취해소용 기능성 식품의 개발 또한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홍삼의 간 기능 개선 효과는 숙취 해소뿐 아니라 각종 간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 예방과 간암 예방에 큰 효능을 보였습니다. 실험 동물에서 홍삼을 투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16주 후에 이 홍삼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 종양이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암이 진행이 되다 보면 간경화나 간염 또한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게 되는데 이 홍삼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간 섬유화나 간경화 지표들도 약 7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미용부터 간 기능 개선까지 홍삼의 다양한 효능이 제품 개발로 이어지면 양잠 농가의 소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건강 기능 효과가 입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건강 기능 효과가 구명이 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는 산물이 된다면 1970년대에 호황기를 넘어서 앞으로 더 큰 농업을 이끌어가는 산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입는 누에에서 먹는 누에, 나아가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양잠산업. 그러나 양잠산업의 잠재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에가 만들어낸 실크는 이제 옷이 아닌 다양한 의료용 소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은 인공고막용 실크 패치입니다. 고막은 한 번 다치면 원상회복이 힘들지만 누에고치로 만든 실크패치 덕분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고막이 손상될 경우 기존의 치료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환자의 근육막을 떼어내 수술하거나 종이패치를 이용해 붙이는 방법입니다. 종이패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시술은 할 수 있는데 효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고막 성형술 같은 경우는 효율은 좋은데 조금 비용과 보통이 좀 다른 편이고 중간 우리가 개발한 실크 패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장점들이 이제 결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술도 간단하면서 고막 성형술하고 유사한 정도의 고막 재생 효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크 인공 고막은 세균이 잘 자라지 않고 사람 고막과 유사한 두께와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 2주 만에 고막 재생이 이루어졌고 이는 기존의 고막술에 비해 137%나 우수한 재생률입니다. 실크 인공고막의 이러한 장점은 누에고체가 가지고 있는 실크 단백질의 주성분, 피부로 인해 특별함 덕분입니다. 누에고체에서 얻어지는 실크 피브로인은요, 천연 단백질로서 아미노산으로 생분해 되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의료용 소재로서 매우 좋은 소재입니다. 실크 피브로인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생체 안전성을 검증한 천연 재료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생체 적합성이 좋은 실크 단백질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해왔습니다. 누에고체 같은 경우는 생체 적합성이 워낙 뛰어난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용 봉합사나 아니면 치과용 잡혀막들 아니면 그리고 3D식 프린팅의 소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의료용 소재로 연구가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치과용 차폐막은 기존 고어텍스 소재 차폐막보다 잇몸뼈 형성 능력이 8배나 우수할 뿐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또 녹는 실크 봉합사의 경우 일반 봉합사에 비해 항균 활성이 뛰어나 상처 치유의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크가 의료용 소재로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연구자들은 양잠이 다시금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키로당 5만 5천 원에 판매됩니다. 그런데 의료용으로서의 뇌 고치 같은 경우는 키로당 22만 원 정도 그렇게 그 아마 첫 가격이 형성될 것 같아요. 명주실로 사용되고 있는 그 뇌 고치를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실크 패치 같은 의료용 소재는 대충 한 4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크 단백질을 이용한 의료용 소재는 제작 공정이 간단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에 고치를 이용한 의료용 소재의 상용화는 소비자와 양잠농가 모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누에 고치 생산 산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식품 뇌분말 같은 그 식용 소재들 이런 또 의료용 소재까지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양잠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점차 확대되고 아주 그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명공학을 만나 각종 의료용 소재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누에고치. 최근에는 실크 단백질과 인간 세포를 결합해 간, 폐, 심장 같은 복잡한 인공장기와 미세혈관까지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상상이 현실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이오 3D 실크 프린팅 기술과 바이오 잉크의 개발 덕분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연구는 그 국내산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용 바이오 잉크를 만들고요. 그 바이오 잉크를 이용해서 인공 장기라든지 조직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휴먼 언어 칩이라든지 칩 안에 어떤 그 장기와 유사한 구조체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3D 실크 프린팅 시스템은 실크 단백질을 3D 프린팅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즐과 온도 조절 장치 등의 시스템을 최적화해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실크 단백질과 열 가소성 플라스틱을 혼합해 개발한 실크 잉크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만든 잉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줘야 되고 또 경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는 그 피브로인 단백질에서 3차원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잉크를 만들었고요. 그 잉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포를 함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 뼈 구조체, 손가락 모양의 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구조체를 다이렉트하게 직접 프린팅하면서 세포가 들어간 상태에서 프린팅이 돼서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실크 단백질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 잉크는 용도에 따라 유연성, 탄력성, 경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시술의 목적과 부위에 따라 다양한 인공장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환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맞춤형 조직을 제작할 수 있어 여러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기존의 어떤 조직이나 장기는 만들었을 때 그냥 일정한 크기와 사이즈, 크기와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아나 뭐 성인의 차이가 있다면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크기에 맞춰 구조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죠. 또 뭐 외상이나 이럴 때 결손이 생기는 부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방법들은 일정한 형태의 어떤 고정판이나 플레이트 이런 재료들을 그 환자에 맞게 의사가 가공을 하든가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환자에 정확하게 맞는 방법으로 프린팅하고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기존에 사용되던 금속 재질의 뼈 고정판에 비해 바이오 잉크로 만든 뼈 고정판은 환자에게 딱 맞는 크기와 형태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고 고정판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이 필요 없으며 고정력 또한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골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크 피브로인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흡수되면서 주변에
뼈가 융합되거나 다시 잘 결합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약 45.7%가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 분야는 전체의 16%. 더구나 뼈 고정 판과 같은 외상 고정 장치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8.5%씩 성장해 2019년에는 약 110억 달러 성장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실크 프린팅 시스템은 세계 의료 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양잠 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3D 프린팅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떤 인체 조직이나 최종적으로 인체 장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기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뭐 바이오 칩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점점 이제 임상 실험 단계가 나가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3D 프린팅 시스템을 통해 영화에서 보듯 복잡한 장기나 혈관을 만들고 결손된 신체 일부를 복구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걸까요? 혹시 뭐 제워 온서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런 로봇 암이 나와가지고 직접 해가지고 뼈부터 해서 프린팅해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거의 임상 적용 단계까지 오는 기술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운동을 하든 어떤 다쳤을 때 피부가 상당 부분 결손이 되면 바로 3D 프린터에다 자기 팔이나 다리를 넣으면 그 위에다 대고 이제 프린팅을 해서 피부를 아예 복구해 버리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누에는 생명공학을 만나 상상 초월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공고막부터 수술용 봉합사 그리고 인공장기 시대를 열게 될 바이오 3D 실크 프린터까지 양잠 농업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농업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의료용 소재로 개발이 되고 이거에 대한 개발 소재에 대한 풀이라 그럴까요? 그거 넓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점점 양잠을 생산하는 인력들이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젊은 사람들이 농업 분야 중에 특히 양잠 부문에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제주도 서귀포시 대부분의 농가에서 특화 작물인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품목의 다양화로 경쟁해야 할 과일의 종류가 늘어났고 현재 감귤 시장 역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감귤은 항산화, 항염, 항암작용 등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과일 생산량이 많은 과수임에도 주로 생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감귤은 생산량의 10%에서 20%만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공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감귤의 새로운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는 또 이게 감귤 농축액을 파는 그 감귤 주스 생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해양 투기하던 게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감귤에는 엄청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사실 버리기 되게 아까운 소재거든요.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이곳의 연구진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고 감귤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가공품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귤 착즙액을 활용한 감귤 바이오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감귤 식초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그 미생물 하나를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미생물이 2차 대사 산물로 이 셀룰로스 성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귤에서 분리한 그 미생물이다 보니까 감귤이 들어가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감귤 바이오겔이라는 명칭으로 감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셀룰로스 성분입니다. 감귤 바이오겔은 순수한 셀룰로스 성분으로 피부 밀착력이 우수하고 세포 독성이 없으며 수분 함유력이 높습니다.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뛰어나며 피부 보호 및 상처 보호용 거즈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의료용 소재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피부 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화상 환자나 피부에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붙였을 때 미생물 감염을 1차적으로 막아주면서 거기에 유용 성분을 부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 치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돼서 인공 피부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지금 뭐 의료용으로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가장 먼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화장품 분야입니다. 감귤 바이오겔이 가장 먼저 적용된 부분은 화장품입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감귤 바이오겔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20여 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주 화산송이하고 제주도 꽃을 가져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감귤을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화장품은 이제 뭐니 해도 보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습 라인은 모든 게 다 감귤 셀룰로스를 녹여가지고 다 넣고 있는데 팩 위주에 많이 넣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 크림이라든가. 그동안 감귤의 가공 처리량은 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감귤 바이오겔을 생산해 화장품 및 의료용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 생과로 판매할 수 없는 등해품과 착즙 부산물까지 활용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공학을 만난 감귤은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황금 과일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누에고치, 감귤의 사례와 같이 농업 생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끄집어내 신소재 개발을 가능케 하는 한편 특수한 기능과 성분을 가진 새로운 작물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진주의 한 농장, 콩 재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콩이 아니라 콩잎의 수확이 주목적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기능을 갖춘 이 콩잎의 정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대량 함유한 파바톤 콩잎입니다. 파바톤 콩잎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대단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콩잎을 저희들 파바톤 콩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대체제로서 식이약 소재 시장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식이약 소재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뼈, 피부 등의 노화가 빨라지고 골다공증, 수면장애, 체중 증가 등 갱년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바톤 콩잎은 여성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이소플라본을 다량 함유하도록 생명공학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콩잎의 크로마토그램이고 요거는 파바톤 콩잎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일반 콩잎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그와 같이 대단히 극미량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파바톤 콩잎은 이 푸른 부분들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대단히 고농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다량 함유한 파바톤 콩잎은 온도와 습도, 에틸렌 농도 등을 조절해 이소플라본이 콩잎에서 생합성되도록 하는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재배된 파바톤 콩잎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최고 수준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유발한 동물 모델 실험에서도 파바톤 콩잎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와 골다공증 치료에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뒤에다가 이 파바톤 콩잎을 먹였더니 골다공증 증상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피부에서 콜라겐 합성이 정상주의처럼 쫙 늘어나는 이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감소, 체중 감소 이런 효과도 있었고요. 지방간 억제 효과도
관찰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그 폐경기 모델이 되면은 지방세포가 커집니다. 여기에다가 파바톤 콩잎을 먹이게 되면은 그런 게 다시 그 정상 레벨로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폐경기가 되면 지방세포가 커질 뿐 아니라 골밀도 또한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폐경기 모델의 실험용 쥐에 파바톤 콩잎 추출물을 먹였더니 3개월 만에 골밀도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효능이 입증된 파바톤 콩잎은 향후 갱년기 증상 치료와 피부 미용을 위한 여러 제품의 재료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나는 피부 미용 쪽으로 파바톤 콩잎이 피부 콜라겐 생성 합성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피부 쪽으로 화장품 쪽으로 얼추 다 그 제품 출시 단계에 그래 있고 또 다른 꼭지는 갱년기입니다. 여성 갱년기 쪽으로 제품은 다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산대 한의대병원에서 임상 적용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급속도로 이 산업에 성장을 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은 갱년기용 식의약 소재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식의약 소재 시장은 약 250억 불 이상으로 추정되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여성 건강 분야인 만큼 파바톤 콩잎은 시장성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식의약 소재 시장을 한 15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정도인데 식의약 소재 시장의 한 70%가 여성을 타겟하는 식의약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갱년기로 치면 그 중에 한 50% 이상이 이와 같은 파바톤 콩잎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바톤 콩잎은 고부가가치 작물로 농가의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일반 농가에서 파바톤 콩잎을 재배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진주시 미천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진식 씨. 벌써 3년째 파바톤 콩잎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초로 이제 농산물 이거 열매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그석을 하니까 수입이 훨씬 낫습니다. 뛰어난 효능을 가진 특수 작물이지만 일반 농가에서 파바톤 콩잎을 재배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한 소재 특성상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재반 시설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물량이 7월 말에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확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없지요. 막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체하고 이렇게 생산이 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및 의료 신소재로 시장을 넓히고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농업. 이제 농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명공학과 손을 잡고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산업 현장에 필요한 특정 물질을 식물에 이식해 안전하게 생산하는 식물 공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라는 학명을 가진 담배잎입니다. 이곳에서는 담배잎을 이용해 돼지 열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균 감염의 우려가 없고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혁신적인 백신, 식물 백신입니다. 백신을 생산할 때는 그 병원체 자체를 약독화하거나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식물 백신은 이 병원체 자체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백신으로서 기능을 하는 항원이라는 단백질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을 해서 식물이 그 항원을 만들어주면 그 항원을 분리 정제를 해서 저희가 그걸 백신으로 만드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식물 세포에 유용한 유전 형질을 삽입하고 발현시키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즉, 꼭 필요한 항원 단백질의 유전자를 복사해 식물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백신에 필요한 항원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 세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백신은 우리 사회를 지켜줄 10대 미래 유망 기술에 꼽히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백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구제역 바이러스를 약독화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굉장히 대량으로 위험하지만 일단 배양을 하고 그중에 항원 단백질만을 또 골라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배양하는 과정을 거치진 않고 이 항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식물이 도입을 해서 식물이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식물 이파리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멸균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세포 배양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식물 백신은 병원성을 가진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위험한 과정이 필요 없고 동물 세포에서 생산할 때만큼 복잡한 배양 환경과 엄격한 통제 관리가 필요 없어 안전하고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물 세포나 곤충 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새로운 플랫폼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주 교수팀은 식물 백신 기술을 통해 최근 돼지 열병 백신을 개발, 국내 최초로 품목 허가를 받고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은 우리나라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발병 시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렇게 해서 돼지 열병이 생기면서 지금은 저희가 살아있는 바이러스 생백신을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백신을 쓰므로 인해서 저희 돼지고기를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좀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돼지열병 청정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돼지열병 발병이 없고 돼지열병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항체가 소멸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백신을 사용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와 똑같은 항체가 남기 때문에 수출 시 제약을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축할 때 돼지에서 항체 검사를 했는데 이게 항체가 검출이 되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가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 건지 이 병이 유행을 해서 항체가 생긴 건지를 사실 감별하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돼지열병 바이러스랑 생백신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손은주 교수가 개발한 그린마커 백신은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외피를 구성하는 구조 단백질 중 E2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야외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생백신을 맞았을 때 관찰되는 ERNS 항체가 생기지 않아 감염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식물에서 개발한 백신은 이 생백신과는 좀 달리 외국에서 이 백신을 사용할 경우는 돼지열병 청정국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돼지고기 수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양돈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산 단가, 생산 시간, 대량 생산 여건에서 기존 백신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며 감염이나 확산에 대한 우려 없이 특정 유전자 단백질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식물 백신 기술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식물 백신 분야에 활발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개 대상으로 강아지 잇몸 치료제 같은 것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얼른 좀 따라가서 좀 글로벌 시장을 저희가 리드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3년 유전자 변형 식물을 원료로 하는 동물 의약품이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의 잇몸 염증을 완화해주는 치료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시니크엔난데 시세키오 토って, そして このインターベリーをですね, 歯に 塗ったという 치료なんですね. 개의 치주 질환은 성견의 약 80%가 앓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취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본의 한 기업에서 염증 조절 기능을 가진 인터페론이라는 단백질을 식물에 이식해 시술이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例えばですね、歯ブラシをするとか、あとは歯のマッサージをするとか、まあひどい場合には抗生物質飲んだりとか炎症止めを飲んだりとかっていう内服の治療ばっかりだったんですね。でそれがこのインターベリできてからは直接そこに塗るっていう治療ができると。でしかも直接塗って炎症がどんどん収まっていくんで非常になんか使い勝手がいいというか今までにはないものですね、これは。 치료제를 잇몸에 바르지만 개들도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이 치료제는 달콤한 딸기를 건조해 분말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호쿠산 주식회사. 이곳의 식물 공장에서 개의 치주염 치료제 성분인 인토페론을 함유한 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식물 공장에서 개의 치주염 치료제 성분인 인토페론을 함유한 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염증 조절 기능을 가진 인토페론 유전자를 조합함으로써 의약품용 딸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인토페론 딸기는 동물들이 치료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안전성이 높다는 것 외에도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タバコの場合は抽出して精製をするという工程が必ず必要になるんですが、イチゴのようにそのまま食べられるものを使うと、イチゴそのものを薬としてコストがガクッと下がるということで製造コストに非常に響いて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点でイチゴは有利だと考えました。現在 日本の国内に1万動物病院があるんですけど、徐々に受け入れられてまして、20%くらいの動物病院が購入実績があるような状況になっておりまして、年々売り上げは伸びている状況です。 유전자 변형 식물을 이용해 동물용 의약품을 만든 일본은 식물 기반 단백질 생산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まだ製品も少ないので初期段階だとは思いますが徐々に市場には受け入れられていくと考えています。実際に植物を使った場合安全性が高いので動物由来の病気とかが入ってこないという非常に高い利点を持っておりますのでそのメリットを生かしてこれから伸びていく分野だと考えております。 식물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단백질 생산은 동물용 의약품을 넘어 인체 대상 백신과 치료제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독감 백신부터 치명적인 전염병의 치료제까지 식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해서 인체 대상으로 하는 백신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에볼라 치료 항체 GMAP이라는 제품도 식물에서 생산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난 2015년 서아프리카를 공포에 떨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잠재운 치료제 GMAP 역시 식물 백신 기술을 이용해 담뱃잎으로 생산됐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의 제약회사에서는 고질병 환자를 위한 식물 세포 기반 의약품 엘라리소를 개발해 인체용으로는 최초로 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제약회사는 식물을 이용한 인체 독감 백신을 개발해 3차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식물 세포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의 생산은 백신이나 치료제 외에도 향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라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식물이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생명공학자들은 이처럼 식물 속에서 수많은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물 세포에서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은 각종 대기오염과 미세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을 되살리는 방법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스텍 융합생명공학부. 이곳 연구실에서도 담뱃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열병 백신을 만드는 담배잎과는 전혀 다른 작물입니다. 이 담배잎에는 이산화탄소를 잡는 바이오 촉매제가 배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탄산무사효소라는 바이오 촉매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해서 식물에서 그 탄산무사효소를 생산하고 분리정제한 다음에 이 바이오 촉매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선택적으로 포집 저감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쓰는 생촉매는 식물 백신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우선 해조류의 일종인 갯꽃 시래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 잡아두는 성질을 가진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 담배잎에 이식합니다. 그런 후 성장한 담배잎에서 생촉매를 추출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보통 500ppm 또 많은 경우에는 한 1000ppm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7%, 1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CO2만 이 바이오 촉매가 특이적으로 물에 녹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촉매가 CO2만을 특이적으로 잡아서 물에 녹이기 때문에 CO2를 감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뱃잎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 촉매를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에 필터 형식으로 장착합니다. 이 필터에 오염된 공기를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탄산으로 전환되어 물에 녹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의 현재 문제점은 이산화탄소를 포집까지는 할 수 있어요. 포집은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체 상태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라서 그거를 둘 데도 없고 어디 이제 저장해야 되는데 바닷속에 저장하든지 아니면 땅속에 저장하든지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감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위치만 바꾼 거지. 그렇지만 이런 생물학적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 기술을 상용화시킨다면은 포집과 동시에 탄산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 탄산을 탄산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다른 화합물로 이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죠. 식물 세포를 기반으로 만든 바이오 촉매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수나 베이킹 소다로 재활용할 수 있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주로 충진제로 많이 쓰고 대표적으로는 제지, 종이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고 있는 베이킹소다, 세제용으로 쓰는 베이킹소다부터 해서 식품첨가제, 탄산수소 나트륨 자체도 의료용 제재로도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탄산무사효소 바이오 촉매 같은 경우는 산업용 배기가스에서부터 이산화탄소 저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기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실내 이산화탄소부터 대형 선박까지 이산화탄소 저감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기술은 생명을 살리는 백신과 대기오염을 해결할 바이오 촉매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고 관련 연구가 거듭될수록 적용할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는 개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걸렸을 때 꼭 그 치료제 인슐린을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인슐린을 생산하는 식물을 먹어서 그게 당뇨병 치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생명과학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를 통한 어떤 생명 현상을 이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활용하느냐는 문제예요.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위험 부담 없이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식물 공장. 이 같은 기술은 바이오 의학, 화장품, 식품, 백신 개발과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국내 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농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다들 똑같은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몇 종류의 어떤 농작물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식물들이 좀 더 다양한 기능성 식물들이 개발되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개발된다 그러면 서로 다른 걸 생산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어떤 식물들을 본인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만들 수 있고 따라서 굉장히 넓은 분야를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농업은 전에 없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는 농업에 세계가 다시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들의 연령이 좀 낮아지고 또 생명공학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어떤 제품의 부가가치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농가 소득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 식물생명공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이면 저는 굉장히 희망에 부풀하던 얘기는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식물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식량 문제라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식물이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아마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그런 어떤 혜택들을 좀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스마트팜 같은 게 잘 결합이 되면 정말로 고령화 인구가 땡볕에서 막 일하지 않고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대신 농사를 지어준다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보급보다는 어떤 소재를 그 안에 넣어서 소득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그 효용 가치와 이런 것들을 계속 증대시켜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다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미래의 어떤 농업의 방향이나 산업의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동력 삼아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갈 우리 농업의 미래를 기대합니다.